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서민 먹거리부터 생필품 가격까지 연초부터 줄지어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을 푸는 추경을 추진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그 반대인 건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혁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물가를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큰 틀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제어를 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새해가 되자 서민 물가부터 들썩였습니다. 겨울철 과일인 딸기는 1년 전에 비해 60% 올랐고 최근 아이스크림은 8%, 햄버거는 5.2% 인상되는 등 커피, 배달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커피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배달비도 4,000원대도 넘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다급해진 정부는 어제 외식업계를 불러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쟁예산안은 신속히 새 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업계에 손을 벌리면서 시중에는 대규모 자금을 풀겠다고 하니 정부가 오히려 물가 상승만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월급 빼곤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하는데 물가는 언제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